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14일 화요일 실전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FOMC 회의를 앞두고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가운데 오미크론 우려가 재확산되면서 주요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에 12월 한 달간 거리두기 강화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 같은 영향 받아서 오늘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45% 하락한 2,98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06% 하락한 1,005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네포테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또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건대 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건대 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건대 TV, 서희건대 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건대 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시장 일단 3천을 이탈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장이 굉장히 강하네요. 종목들도 잘 안 빠져요. 어제 이 실전 매매 정수부터 해서 신한수 그 방송에서 계속 했던 얘기가 여기서 3,050을 돌파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근데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서는 IT 부품을 따라붙어야 되지만 돌파 가능성이 확률이 떨어지니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는 떨어질 거다. 조정을 받을 거다. 근데 조정받을 때 겁나지 말고 현금화하고 뭐 도망가고 이런 시장이 아니고 흔들 때마다 IT 부품주들 저점 매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졌는데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볼게요. 자, 미국 시장을 보니까 어제 다우존스 나스닥이 찔끔 빠졌어요. 그러니까 폭락이 아니고 눌림목 정도. 그래서 뭐 이 정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정도는 뭐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특별히 미국 시장이 떨어졌으니까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미국 시장이 쭉쭉쭉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급등을 하기는 좀 그렇고 급등할 거였으면 어제 3,050을 돌파했겠죠. 그리고 오늘 3,100을 갔겠죠. 근데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밀릴 거다 이 얘기를 어제 했고요. 그래서 밀리게 되면 세게 밀리면 2,900까지 밀릴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서 3,000 이탈되고 지금 종목도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니까 아 이건 뭐 잘 안 밀리겠는데요. 오히려 게임주와 엔터주들은 빨간색이 더 많이 보이고요.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낙폭까지 종목들은 안 빠져요. 오히려 거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IT주들도 그러니까 조정받는 애들과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애들과 지금 뭐 그냥 그래요. 급락도 안 나오고 강합니다. 오늘 IT주 한 3에서 5% 떨어지고 내일도 한 3에서 5% 떨어져가고 한 10%만 떨어져도 살 종목도 무지하게 많은데 잘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요. 이건 조금 아쉽지만 근데 오늘 3천을 이탈을 했으니까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조금 더 밀릴 거를 생각을 해서 조금 저점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면은 줍줍 매수 기회인데 뭐를? IT 부품주 지수가 떨어지면은 한 2, 3일 정도 떨어지면은 IT 부품주 저점 매수 공략을 하는 건데 지금 시장이 강해요. 잘 안 떨어져요. 종목들은 오히려 거꾸로 떨어져도 올라가는 애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건 왜일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는 떨어진 종목이 코스피는 더 많고요. 코스닥도 떨어진 종목 수가 조금 더 많네요. 792개. 올라가는 건 515개. 어쨌든 그렇게 체감적으로는 나쁜 장은 아닌 것 같고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밀리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세게 밀리진 않아서 지금 인터넷이 지금 조금 느려서 지금 코스닥 차트가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 어쨌든 지금 밀리는 흐름들은 맞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종목들이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아서 무너지지는 않아서 그래도
이거 인터넷 좀 이따 끊어질 것 같아, 느낌이. 어쨌든 밀리는 느낌이 좀 나아주면서 조금 종목들이 좀 싸게 내려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만큼은 잘 안 밀리네요. 일단 뭐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하여튼 밀리면 IT 부품주도 저점 매수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수적으로는 일단 3000 지지 여부를 좀 관찰을 해봐야 되고요. 근데 일단 이탈됐으니까 그 다음은 2900 자리까지도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근데 지금의 느낌으로는 2950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2950은 흔들릴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도망가는 장이 아니고 어떡하라? 내려오면은 공격적으로 IT 부품주. 올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해봤자 거래일수로는 한 13거래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번 연도는 31일 금요일은 휴장입니다. 폐장일까지 이제 뭐 주시장이 진행이 되는데 30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0일까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2주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딱 그렇게 마무리하고 내년 1월달서부터 해서 뭐를 살 것인가? 자, 그리고 여전히 크리스마스 이벤트 선물 종목 아직 안 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 조정 받으면 줄 건데 이번 주 안에 들어와야 다음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까? 맞죠? 다음 주 금요일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니까 그 전까지는 종목들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내 종목이 나간 분 닫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벤트 선물 종목을 원하는 사람들로 빨리 들어오시면 되고요. 몇 자리 안 남았어요, 진짜로. 지금 몇 명 들어왔는 줄 알아요, 지금? 500명 넘게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시가총액 큰 걸로 줄 거예요. 원래 작은 걸 줘야 그게 잘 움직이는데 500명 넘게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는 시가총액 작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막 10조짜리 줄 거예요. 10조짜리 줄 거긴 한데 어쨌든 내년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이벤트 선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릴 거니까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문자로 선물 주세요라든지 아니면은 뭐 산타 뭐 한테 뭘 쓰든 선물 주세요라든지 성탄절 그렇죠 성탄절 이렇게 적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채택이 되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시장은 밀리긴 밀리는데 그렇게 약한 모습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강한 모습으로 잘 버티고 있어서 그렇게 뭐 여러분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공개 방송 있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 있을 거니까 좀 이따 공개 방송도 들어오시고요.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밀리긴 하지만 생각보다 강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전환을 했네요. 밀리면 IT 부품주 관심 가져보자. 흔들릴 때 저점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류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6.9% 수익률 달성했고요. 동은아나텍 9.6%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초록빛 미디어가 1.3% 성공했네요. 자, 그러면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어제 편입된 테스입니다. 지금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552.9%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하나투자증권입니다. 매수과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일단 오랜만에 이제 단기 매매 종목으로 좀 강한 종목을 뽑아왔는데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지수가 지금 밀리는 게 정상인데 잘 밀리지도 않고 어쨌든 밀려가지고 2,500으로 내려가는 하락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밀렸다가 2,900은 웬만하면 안 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종고점을 뚫으면서 내년에서는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이 일단은 3,200이든 3,300이든 한번 시도는 하겠죠. 근데 지수하고 상관없어요. 종목들만 가는 종목 상승장이기 때문에 지수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뭐 지수가 뭐 3,100을 가든 3,200을 가든 바닥주들은 뭐 바닥에서 뭐 100%를 가든 200%를 가든 알아서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연말 연초장. 그래서 1월 효과라 그러는데 어제도 강의를 해드렸는데 1월 효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특징인데 연초장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 돼가지고 이제 1월 달서부터 혹은 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서 쭉쭉쭉 올라가는 흐름들이 중소형주에서 많이 나오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IT 부품주들도 강하고 시장의 흐름들도 괜찮고 그리고 개별주들, 중소형주들 바닥에 역배열 패턴으로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도 좀 기대가 되는 장이 좀 펼쳐질 것 같아서 어쨌든 장의 분위기가 괜찮으면 지금 하나투자증권처럼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이런 애들도 한 번씩은 강하게 한 번씩 치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폐욕 종목으로 하나투자증권을 가지고 나왔는데 가격 전략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화요일 자 어제 폐욕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테스를 공략을 말씀을 드렸죠. 테스 반도체 장비주 자 테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눌림목을 준 상태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장중에 1. 몇 프로 이렇게 수익이 났다가 지금 밀렸는데 아침보다는 지금 다시 또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괜찮을 거야 뭐 양호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밀리기는 밀리는데 그렇죠 밀리기는 밀리는데 좀 세게도 밀렸으면 좋겠는데 안 밀리네요 시장이. 이쪽에 밀려야 IT 부품주도 더 싸게 살 종목이 따로 있는데 어쨌든 테스도 먼저 미리 선조정 눌림목 조정 받았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기 저점 자리고 62선 지지 라인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지수가 요 정도 상태로 살살살 밀리는 상태로 마무리가 되면 지수가 세게 밀려야 2900이고 적게 밀리면 2950인데 지금 2990 자리에서도 안 빠지고 싶어 갖고 이거 21선 지지냐 이제 61선 지지냐 이제 고 지지 라인을 두고 이게 그냥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테스는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조정받아도 많이 안 빠집니다. 그런 애들은. 그래서 이렇게 조정받고 3050 돌파하고 3100으로 가게 되면 3에서 5%는 바로 그냥 수익이 나면서 달성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양호한 것 같다.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드렸던 급등명중 종목 중에서 동훈아나텍 하나 살펴볼게요. 자 동훈아나텍 AS를 해드리면 지금 동훈아나텍 추천해드리고 추천 가격을 드린 이후에서 잘 가서 지금 12.7% 7,900원에 공략을 해서 이날이었죠. 이날 여러분들한테 IT 부품주가 심상치가 않다 강하니까 그냥 따라 들어가도 먹는다. 뭐 3에서 5% 수익 그냥 나온다 라고 얘기했던 종목인데 당일날 뭐 그냥 바로 수익 실현이 됐고요. 그래서 뭐 절반을 팔든 99%를 팔든 나머지 오징어 다리는 남겨놔라 했는데 그게 12.7% 올라갔을 뿐 그리고 지금 IT 부품주들이 조정을 받으면 살 수 있다고 했죠. 얘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살 수 있는 종목인데 잘 안 내려와요. 내려와야 되는데 잘 안 내려옵니다. 그러다 지수가 만약에 2, 3일 정도 지났는데 떨어지기는커녕 옆으로 횡보하다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동훈아나텍은 여기서 조정받다가 바로 그냥 튀어버리는 현상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일부 오징어 다리 이하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갖고 있어도 되고 아니게 지금 한 주도 안 팔았다 그러면은 절반이나 절반 이상을 팔아가지고 조정받을 때 다시 사겠다 이런 관점으로 가시면 된다. 그래서 12.7% 수익 난 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폐욕 종목 하나투자증권인데요. 하나투자증권 사실 이거 작년에도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사실은 추천을 잘 안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게 200%인가? 이거 작년에 이 바닥에서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바닥에 추천했던 종목이라서 수익률이 300%인가 200%인가 나 있던 종목이라 잘 추천을 안 했었었는데 고점에서 조정을 오랜 시간 받았죠. 그 다시 들어올리죠. 그리고 이거를 오늘 추천주 갖고 나왔던 이유는 바로 전고점 돌파. 봐봐요. 지금 전고점 돌파하니까 이거 여러분들 사는 겁니까? 어쨌든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강한 패턴으로 만들어져 버리니까 그냥 거래가 실리는 거 봐봐요. 거래가 실려버린 거. 어제 막판에서도 거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수급을 보면은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매수 가격은 6,300원입니다. 따라가지 마시고 이전에서 이거 추천해갖고 벌써 수익률이 300% 넘게 나 있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사라졌겠지만 저는 여기서 많이 올라간 종목은 관심이 없어서 얘기를 잘 안 하는 건데 전고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튀고 올라가는 거고요. 조정받고 싸게 안 내려오면 이거는 선수 패턴이니까 공략하지 마세요. 지금 보면은 지금 거래량들이 지금 오늘 실리고 있는 거고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만약에 갖고 있다 팔지 마세요. 더 가져가는 겁니다. 네. 살려는 사람들은 6,300원을 조정받으면 공략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게 왜 좋은지는 수급을 보여드릴게요. 수급을 보면 기관들이 거의 뭐 몰빵식이죠. 뭐 맨날 사요 이거. 연기금들도 이거 뭐 계속 삽니다. 거의 뭐 몰빵식이죠. 왜 이렇게 자꾸 사는가. 하나투자증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저는 그 이슈들 다 무시합니다. 뭐 이슈가 있든 말든 간에 그냥 차트만 봤을 때에서
과거에 강하게 움직였던 여력이 있고 이력이 있고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그 세력들이 지금 다시 거래량을 실으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주체가 기관과 외국인들이다. 그러니까 뭘 붙이든 움직일 패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300원 내려오면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강한 패턴이기 때문에 6,300원에서는 공략을 해봐도 좋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한번 튄 적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튀면서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누가 준 건 줄 봅니까? 안 보죠?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하나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하나투자증권 만나고 왔습니다. 전고점 돌파한 강한 패턴이다 말씀 주셨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시고요. 지금 6,400원 정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따라 들어가지 말자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매수가는 6,3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문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핑거예요. 핑거? 네. 메타버스 관련주.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2,500원에 30%예요. 22,500원에 비중은 30%. 뭐 매수가격은 양호하네요. 그 정도면은 네. 지금 뭐 메타버스 이슈가 끝난 게 아니니까 이전을 조금 더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조정받아도 세게 안 밀리고. 네. 그러면은 22,500원이 네크라인. 거기가 손절 자리가 되고요. 그 자리 안 깨지면 조금 더 보유하고 있다가 27,500원에서 일부 팔고 3만 원에서 일부 팔고 그리고 나머지 쬐끔은 다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7,500원, 3만 원, 1차 저항, 2차 저항에서 목표치를 잡고 나머지는 좀 더 가져가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YN텍이요. YN텍. YN텍.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2,550원에 비중 5%요. 12,550원에 비중 5%. 한때 이제 폐기물 관련주, 쓰레기 폐미, 뭐 폐기물 뭐 이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실적이 좋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라 많은 사람들이 네. 아마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올해 내내 고점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사신 이유는 이제 폐기물 관련주 좋다라는 얘기 때문에 사신 거죠? 예, 그것도 있고요. 네. 사실은 다른 데서 좀 추천 나와서 했는데 거기서 이거 산 이후에 계속 또 떨어져서 왜 사냐고 리딩 좀 받으라고 했더니 강퇴시켜 버리더라고요. 뭐 어이가 없어. 강퇴를 시켜 버렸어요? 어이가 없어. 물어봤다고 강퇴시켜 갖고 어이가 없어 갖고 추가적으로 다 살라고 보다 보니까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그냥 없는 셈 치자고 그냥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일단 회사는 좋은데 고점에서 네. 산 게 일단 문제죠. 그러니까 종목은 문제가 없는데. 근데 저는 18,000원에서가 아니고 12,550 그래도 좀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길래 좀 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서 샀는데. 그러니까 고점 대비 지금 빠지는 이유가 이제 그러한 건데 제가 이거를 왜냐면 상담을 제가 했었던 이력이 있어서 추천을 안 해봤지만 네.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주가가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많이 떨어진 네. 상태에서는 일단은 여기로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이제 올라갈 텐데 네. 매수 가격으로는 올 수는 있습니다. 아, 그 정도는. 네, 그 정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차트가 우상향이 아니라 아직 우하향으로 내려 꽂혀 있죠? 네. 요런 애들은 한 몇 개월 더 있어야 돼요. 아, 혹시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더 빠져봤자 뭐 만 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죠. 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오히려 만 원 내외로 만약에 만 원 깨지면 오히려 네.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볼 수 있어요.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아예 그냥 들어갔다가 물린 김에 한 8,000원 정도까지 빠지면 사야지 하고 생각했다가 9,000원까지 뭐 8,000원까지 밀리면은 거기서도 마찬가지. 고기도 이렇게 네. 하락 트렌드를 그리면은 8,000원까지 밀리면 그때는 네.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사는 자리죠 거기는. 아... 잘 안 내려올 수 있으니까. 왜냐면 연말 연초장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더 빠지기보다는 이런 애들 자리를 잡고 내년 1월달, 2월달, 3월달 요 구간에서 대부분 네. 다 들어주거든요. 아 그러면 그 매수가 부근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죠. 6개월 정도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떨어진 이유는 계속 개인들이 사고 기관들이 계속 팔아먹었기 때문에 떨어졌던 거고. 근데 그래서 떨어진 게 1, 2, 3, 4, 5, 6, 7, 8개월 동안 떨어졌어요. 네. 기관들이 팔아먹어서. 그럼 개인들은 지금 이제 지겨워가지고 이제 이런 XX 하면서 욕하면서 이제 팔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들어 올릴 때마다만 개인들만 손절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해서 떨어지면 추가 매수가 되는 자리이긴 한데 지금 네. 움직이는 종목들은 우하향으로 꽂히는 게 아니고 우상향으로 가고 있거나 아니면 옆으로 돌려서 올라가는 애들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고요. 네. 뭐 기업은 뭐 코에 그 YN텍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폐기물 관련주들은 다 실적들이 다 견조해요. 보면은 얘도 실적들이 단기 순이익이 뭐 계속 뭐 적자난 회사도 아니고 단기 수익이 계속 좋고 그다음에 컨서세스를 보더라도 매출액이라든지 단기 순이익도 매년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서는 단기 순이익이 219억, 올해는 264억, 내년에서는 306억, 내후년에는 335억. 그러니까 회사는 점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문제는 없으니까. 아 그런가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회사가 뭐 폐기물 그쪽에서는 뭐 위치 괜찮은데 해운 쪽이 수익이 좀 안 좋더라고요. 뭐 그게 큰 어쨌든 전체적으로 단기 순이익이라는 거는 A 사업, B 사업, C 사업 다 더했을 때에서 나오는 거니까 지금 컨서세스가 계속 좋아지는 쪽이니까 한쪽이 빵꾸가 나도 한쪽에서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아 아니면 적자가 났던 게 줄어들거나. 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회사도 망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회사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 결론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차트와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까지 꼬여서 떨어졌다면 이제는 네. 1월달, 2월달, 3월달에서 이제 반등 자리를 잡으면서 3월달 내에서는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흔들리면 저점 매수를 더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종목으로 파라다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지노 관련주 쪽인데요. 일전에 한번 제가 이것도 설명해 드렸는데 반등 줬다가 다시 밀릴 거라 그랬어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빠졌다가 반등을 주는데 아마 이렇게 못 올라갈 거다. 한 번 더 밀릴 거다. 아시아나항공부터 해서 항공주들도 비슷하게 얘기해 줬죠. 아시아나항공. 얘네들도 단번에 이렇게 못 올라간다. 올라갔다가 다시 되밀릴 텐데 그때가 재매수가 되는 자리다. 근데 이쪽은 좀 답답해요. 왜냐면은 이 코로나가 확실히 잡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오미크론으로 계속 이쪽에 있는 소비주들을 계속 흔들어대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 깔끔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IT. 차라리 IT가 싫으면은 엔터주라든지 게임주가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쪽 애들도 내년을 보면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파라다이스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된다. 그냥 뭐 약국 가갖고 오미크론 뭐 중증 환자가 아니면 코로나 중증 환자가 약국 가서 약 싹딱 사 먹으면 바로 그냥 한 시간 만에 그냥 깔끔히 낫는 그래가지고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오거나 확진자들이 완전 다 줄어드는 이런 이제 상황들로 전개가 되면 얘네들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내년에서 기대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뭐 정부에서도 다시 거리두기 하겠다. 뭐 이제 뭐 식당 갈 때에서 이제 뭐 제한을 또 두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불안감에 갈 수가 없는 거죠. 호텔, 카지노, 뭐 항공주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더 밀리는 상황을 좀 대기를 하면서 그걸 생각하고 보유만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서는 문자 종목으로 이수 페타시스. 자 오늘의 아침에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질문 종목으로 올라왔길래 상담해 드렸었는데 이거는 조정 받으면은 좋다 그랬죠. 조정을 받으면 그래서 쭉 조정 받으면 이거 FPCB. PCB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핸드폰, 갤럭시 테마, 뭐 우주항공 테마, 뭐 여러 가지 엮여 있는 테마인데 차트가 세고 좋아요. 근데 이 가격에서 좀 사는 거는 좀 그렇고 5,410원에 사셨네. 이거를 용감하게 비싸게 사셨는데 이거 손절하기도 애매하고 이 차트가 약하거나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다시 싸게 사라 그럴 텐데 차트가 강해서 뭐 얘기가 좀 모호하네요. 근데 다행히도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쭉 빠져가지고 4,000원까지 밀려서 지금서부터 해서 마이너스 30%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세요. 20%네. 30%까지는 아니고 마이너스 20% 정도 떨어지면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그게 무서우면은 뭐 팔았다가 사는 거는 뭐 자율인데 근데 저는 안 빠질 것 같아갖고 어쨌든 조정받으면 세게 조정받으면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4,000원 쪽에서 추가 매수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에코프로 HN이요. 에코프로 저기... HN. 예. 93,500원에 30%거든요. 98,500원이요? 93,500원이요. 예. 비중은 30%. 자꾸 떨어지는데 이거 대주주가 그 저기 팔았대요? 예, 아니요. 에코프로하고 이렇게 바꿨을 때 금액이 높아가지고 이걸 샀거든요. 근데 이거 자꾸 떨어져가지고 손실이 커서 이게 바닥을 잡은 건지 바닥이 어디 하나도 안 나왔는데 바닥은? 아직 안 나왔어요, 바닥이요? 그럼요. 아직 안 나왔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93,000원대에서 지금 뭐 싸다 생각해서 잡으신 것 같은데 이제 예. 3만 원짜리가 21만 원 갔으니까 예. 이게 차트가 안 보여서 그렇지 한 600%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예. 그 600% 넘게 670% 올라갔으면 당연히 고점에서 반토막도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600% 올라갔는데 많이 빠지는 거는 당연하죠. 670%는 올라갔는데 그것도 3년 동안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5월 달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5, 6, 7 2개월 반 만에 7 그러니까 5, 6, 7, 8 8월 달이구나. 그럼 3개월이네. 그렇죠? 8월 13일까지. 3개월 만에 670% 올라갔으면 주장창 몇 년 동안 빠져도 억울할 게 없는 종목입니다. 그걸 들어간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게 올라간 게 30%밖에 안 올라갔다. 50%밖에 안 올라갔다. 근데 이렇게 빠졌다. 아, 그러면 싼 거죠. 생각을 해 봐요. 670% 올라갔어요. 670%가. 그 정도 올라갔으면 3년 동안 내리 빠져도 이거는 쌤쌤 동등한 겁니다. 아니, 670% 올라갔는데 다른 종목들은 10년 동안 600% 올라가서 5년 동안 떨어져도 그래도 고맙다고 하는데 이거는 3개월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보름 만에 670% 올라갔는데 당연히 여기서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10만 원짜리까지는 붙일 수 있거든요. 아, 예. 아직 기관과 외국인들이 아직 다 물량들을 못 팔았어요, 지금 보니까. 예. 많이 올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간지 몰랐죠? 아니요, 알고 있었는데요. 알고 있었어요? 예, 많이 올라갔다가 또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 더 빠질 예. 자리가 이만큼 많이 나왔다. 근데 저기 외국인들이요, 기관하고 네. 주구장창 팔더니 얘들은 3만 원에 팔아도 수익이니까 그렇잖아요. 얘들은 3만 원에 팔아도 수익인데 지금 단가 높게 산 사람들과 당연히 틀리죠. 만약에 시청자님이 이거를 뭐 4만 원에 샀다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지금이라도 팔면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욕심나게 더 비싸게 팔고 싶은 거고 시청자님처럼 비싸게 사는 사람들은 물렸으니까 수익 내고 팔고 싶은 거고 생각이 좀 틀리죠. 얘네들은 네. 수익이 많이 났는데 지금도 100% 이상 수익이 났는데 더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과 물려가지고 네. 본전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사람과 당연히 대응은 틀리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어쨌든 얘네들은 물렸다 치지만 그렇게 크게 물린 것 같지는 않으니까 10만 원 쪽으로 붙이면 거기에선 욕심내지 말고 좀 팔아주시고 어쨌든 반등 나올 때까지 좀 더 보유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될까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약이 없어요.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계속 내리는 종목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거래가 들어올 때까지 그냥 갖고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거래 없는 종목들은 그냥 잘 안 봐요. 왜냐면은 세월아, 내월아, 뭐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래가 들어와야 됩니다. 바닥도 안 쳤고. 그래서 이거는 보유만 가능하고 추가 매수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절하기도 애매하잖아요. 많이 빠졌는데. 예, 손실이 커서. 그래서 거래가 실리는 종목을 들어가면은 빨리빨리 뭐 이렇게 매매가 되든 손절이 되든 뭔가 액션이 취할 수가 있는데 거래 없이 이렇게 되는 종목은 개미족 같은 종목들이라 이런 종목들은 들어갈 때 좀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물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거 말고 막 거래가 실리고 확실한 종목이 눈에 보이면 차라리 이걸 손절을 하고 글로 들어가서 복구를 해버리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선택인 거고요. 근데 지금은 뭐 손절할 의미는 없고 그냥 이도저도 아닌 그냥 애매한 종목이에요. 그냥 맹탕. 그러니까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차가운 물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하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이제 보여서 보유는 된다.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게 되면 뭐 65점, 70점 정도 애매한 그런 종목이니까 그냥 보유만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 자, 거래량이 실렸네요. 자, 이분 가격대 한번 보겠습니다. 2,400원에 비중 20%. 그렇죠. 아까 그 종목과 뭐가 틀린지를 알겠죠? 거래가 실려야 돼요. 이걸 제가 보면서 뗄감이라 그랬죠. 이런 종목은 무지하게 좋습니다. 문제는 거래가 실렸을 때에서 이분처럼 2,400원에 눌림목을 줄 때나 이때나 아니면 여기 이중바닥형이죠. 여기에서 저점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들어주고 밀릴 때 아니면 양봉 나올 때 눌릴 때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했었으면 좋았을 거고 차라리 전고점을 돌파할 때 그러니까 하나투자증권이 이런 패턴이죠. 전고점을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는 패턴. 뭐 그런 그러니까 거래가 실려 있고 어쨌든 전고점을 돌파하고 우상향이죠. 우하향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었던 최근에 얘기했었던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을 구분할 때 우하향에 있는 거 약한 거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상향으로 있죠. 이런 애들을 조정받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못 사요. 조정 만약 이걸 지금 사겠다면 조정받을 때 2,400원 내려갔다 사야 되는 겁니다. 뭐 2,300원 땡큐죠. 2,300, 2,400원 내려오면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도 실려 있고 수급도 좋고 이거는 좋네요. 이거는 뭐 그냥 세력주 패턴처럼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매수 가격도 괜찮고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2,700원이 안 깨지면 그냥 냅두면 됩니다. 이건 뭐 3,000원도 갈 수 있어 보이니까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넷게임즈. 자, 넷게임즈. 자, 쭉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데 어제 게임주들이 그 뭐더라? 뭐 삼국지 어쩌저쩌고 이름은 까먹었는데 삼국지 무슨 무장재팬가 뭐지? 하여튼간 그게 P2E 서비스가 이제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그게 저작권이 뭐였죠? 하여튼 뭐가 탈퇴가 돼 가지고 그거를 뭐 취소. 그래서 P2E, Play to Earn 서비스에 대해서 모든 게임주들이 제동이 걸릴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로 했는데 제가 근데 어제 회원들한테 그랬죠. 생각보다 그런 악재에 비하면 종목들이 한가를 안 간다. 원래 그렇게 나오면 한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갖고 위메이드가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몇백 프로를 갔잖아요. 600%인가? 1000%인가? 1000%인가? 하여튼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러면 죄다 다 한가로 다 오늘도 한가 가야 돼요. 내일도 한가 가야 됩니다. 연속 한가 10방이 떨어져야 될 종목들이 어제 떨어지질 않아요. 플러스 나는 애들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 아, 이 악재는 그렇게 오래 갈 거가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P2E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NFT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걸기보다는 이 부분을 아니 풀어서 아니면 규제를 안 걸면 국부 유출이라 그러죠. 국내에 있는 돈들이 다 해외 게임들로 다 해갖고 그걸 해외에서는 잘 열어주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게 막아놔도 결국은 풀게 될 거예요. 풀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풀지 안 풀지는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흔들렸었는데 게임주들이 그걸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얘기가 나왔나 보죠. 좀 장중에 제가 기사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종목들이 게임주들이 넷게임즈가 폭등을 하는데 이분 매수 가격은 16,000원 괜찮게 잘 들어가셨네요. 18,000원쯤 오면 한 절반 파시고 나머지들은 이제 절반 이상 파시고 나머지들은 분할로 매도했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임주의 악재가 있었었는데 별로 안 빠지는 게 그냥 별거 아닌 해프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냥 저희 추측이니까 그거는 좀 봐야 돼요. 게임위가 어떤 또 결정을 내리는지. 자, 이번에서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금호 석유. 많이 올라왔네 얘도. 22만 9천 원에 비중은 15%. 많이 올라왔는데 이분은 너무 많이 비싸게 사갖고 일단은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20만 원 돌파되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 20만 원 돌파되면은 이제 손실이 10% 안쪽으로 줄어들겠죠. 그때서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22만 5천 원까지는 한번 갖고 가보는 건지 그거는 22만 원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LNF 제가 2만 원대 추천했던 종목으로 1,080%인가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저는 2만 원대 추천했던 종목이라 지금도 20만 원에 있거든요. 차트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을 안 쳐다봐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한 몇 년 동안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오징어 다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보유가 됩니다. 일단은 지금 20만 원짜리도 중요한 자리고 17만 원짜리도 중요한 자리고 15만 원짜리도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가 깨질 때마다 차익 실현하면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13만 5천 원에 샀으니까 이분도 뭐 수익이 지금 많이 나 있는 상태죠.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니까 20만 원 깨지면 비중을 뭐 3분의 1이라도 덜으세요. 그래서 오늘 종가상으로 20만 원 이탈이 된다. 3분의 1을 차익 실현하시고
그다음에 17만 원이 또 이탈이 된다. 그러면 또 3분의 1 또 차익 실현하면은 수익은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현금 비중을 늘려가지고 나중에 조정받아갖고 뭐 12만 원까지 떨어진다. 그럼 거기서 다시 들어가세요. 아니면 10만 원 내려가면 거기서 다시 들어가시거나. 어쨌든 손실 볼 대응은 아닌데 이제 사람 욕심에 지금 고점에 있다 떨어지니까 더 먹고 싶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신 거지. 이게 뭐 손실 나겠습니까? 지금 팔아도 수익인데. 어쨌든 리스크 관리상 수익을 낼 때에서 대응하는 방법대로 얘기를 해드렸고 그러니까 종가상입니다. 장중행 아니고 종가상 이탈이 되면은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하실 필요는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성생명인데요. 7만 328원에 20%인데 조금 네? 더 사도 될까요? 좀 더 사도 되냐고요? 네. 삼성생명. 네. 원래 삼성생명 정말 안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일단은 사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살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차트를 보면 우하향으로 있죠. 그러니까 아주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고 아주 네네. 속 썩일 종목은 맞아요. 근데 네. 갖고 있으면 이건 수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네. 좋아요. 네, 조금 더 사도 될까요? 사도 되는데 각오는 해야 돼요. 아주 징그럽게 말 안 듣고 움직여도 갖고 있어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한 네.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투자증권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많이 날라 튀죠. 네. 이렇게 튀면은 수익 난 사람들은 지금은 절반을 팔아주는 게 좋아요. 네. 물론 이건 수익 난 사람들 한해서 아까 뭐 쫓아간 사람들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급등을 네.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고점 돌파하고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이게 강한 거고 삼성생명은 지금 우하향으로 내려꽂혀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한국토지신탁을 누가 질문했길래 한국토지신탁 이런 애들이 좋다. 이렇게 우상향이 돼 있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빠르다라는 것만 알시면 되고 삼성생명은 우상향이 아니고 지금 아직 요거를 탈출을 못했어요. 바닥을. 그래서 횡보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7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급하게 살 생각보다는 분명히 또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6만 4천 원, 6만 2천 원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분할 매수로 조금씩 더 사셔도 된다. 네. 그러니까 강한 종목은 따로 있고 얘는 약한 종목으로 조금 지겹지만 얘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2만 500원에 13%. 12만 500원에 14%. 네. 13%? 13. 네네.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을 저주를 걸었어요. 1월달서부터 하지 말라고. 계속 빠질 거니까. 올 1월달서부터. 작년, 네. 그러니까 매달, 한 달에, 그러니까 매달,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매달 셀트리온 하지 말라는 얘기를 5번에서 10번씩 얘기합니다. 이번 달도 맨날 얘기했고요. 지난달도 얘기했고 지지난달도 얘기했고 맨날 얘기한 종목인데 못 들으셨죠? 실전 매매 정수 보신 분들은 아주 지겹도록 들었어요. 제약주 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 이제 지금에서는 이제는 손절하기는 이제 늦었고요. 빠질 만큼 다 네. 빠졌고 뭐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손절보다는 그냥 보유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제는 그동안 이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죠. 너무 많이 빠졌죠. 네. 그렇다고 사는 건 아닙니다. 이거 살 거면 차라리 네. IT 부품을 사거나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 투자 준 것처럼. 응? 전고점 돌파. 빠져나오고 싶어서 지금 상담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네. 빠져나오 그러니까 올라가면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도 좋은 얘기는 안 해드려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더 빠지거나 더 행복하거나 더 지겹게 움직일 겁니다. 빠져나오려면 2년 걸릴 수 있어요. 2년. 2년 동안 참겠다. 그러면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떨어졌다가 올라가든 횡보하다 올라가든 2년 안에는 2년 정도는 고생할 걸 생각을 하고 보유를 하면 12만 원 정도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보유만 네. 하시란 얘기예요. 네. 회사는 좋아요. 좋아서 떨어지는 거고. 개인들이 계속 사잖아요. 회사가 좋으니까. 차라리 회사가 망할 것 같다 그러면 개인들이 어이구 무서워하고 다 던지면 기가 외국인 다 물량들 다 가져간 다음에 급등을 시켜버리거든요.
회사가 너무 좋아서 거꾸로 떨어지는 종목.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보유만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서 추가 매수를 저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싶어서 상담드려봤어요. 안 올라갈 거예요. 네네. 2년 동안 빠질 수 있으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중간 시황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도 종목 하나투자증권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자마자 상승을 했는 인데요. 따라 들어가지 말자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300원 잡아주셨고요. 현재는 10.36% 상승한 6,82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조금 더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좀 살펴보면요.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많은 상황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관련 일부 바이오주, 창투사주, 그리고 게임주들이 상승세 보이네요. 지수를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 0.37% 하락한 2,99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12% 하락한 1,004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이었죠. 제가 분차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게 가격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 좀 애매한데 방송 시간을 좀 봐야 되는데 가격 전략을 드렸을 때에서 그때쯤이거든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하나투자증권인데 자, 보면은 9시 45분, 50분, 55분, 그러니까 55분에서도 적점이 6,300원이었거든요. 근데 말 안 듣고 그냥 6,300원 안 사고 쫓아 들어가갖고 6,310원, 6,350원 아마 쫓아간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수익이 났다고 치고 그런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지금 팔아야 됩니다. 일단은 절반은 팔아야 되는 거고 절반이 또 안 아깝다 그러면은 90% 팔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챙겨가는 그런 이제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 봐봐요. 지금 시장이 죽는 게 아니고 종목들은 강하죠. 그리고 지수가 밀리면 이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하락장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 뽑았던 이 하나투자증권은 전고점 돌파 패턴 그리고 수급이 무지하게 좋은 그러니까 지금은 아싸리 그냥 시장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혹은 흔들린다 싶으면 아싸리 그냥 강한 종목으로 역으로 치고 가면 수익이 생각보다 빨리빨리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고점 돌파 패턴으로 아예 강한 패턴으로 뽑아서 갖고 온 건데 이 정도 수익이 났으면 어느 정도는 절반을 팔든 뭐 90%를 팔든 일부는 좀 팔아주는 전략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조정이 맞아요. 조정이 맞는데 지금 지수가 3000을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럼 내일도 밀릴 거를 생각하면서 가는데 밀려도 종목들은 잘 안 빠집니다. 오히려 게임주들 어제 빠졌다고 오늘 다 들어주고 있고 거기다 엔터주들도 빨간색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IT 섹터들도 뭐 조정이 세게 나와야 뭐 싸게 살 텐데 잘 안 내려와요. 말을 안 들어요. 좀 내려오라니까 말을 안 듣고 계속 올라가려고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이번 주에서 흔들리면 하여튼 싸게 사는 기회다. 이거는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니까 잘 안 내려와요. 좀 한 3에서 5% 정도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IT 분주 떨어져 봐야 지금 뭐 1.몇%, 0.9% 뭐 요 정도 수준? 1.몇% 잘 안 떨어지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 분주 싸게 공략하려는 분들 좀 더 기다리시고 표적 종목은 아마 6,300원을 찍히고 들어온 분들은 걸어놓던 사람들이고 걸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마 쫓아 들어갔었어야 가게 들어왔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문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 자, 가상화폐 관련주 29,700원에 30%. 29,700원.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와서 한번 눌림목 공략을 해보신 것 같은데 22선. 22선이 깨졌죠? 그러니까 단타는 깨졌잖아요? 그럼 단타는 단타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단타로 대응했다면 단타가 뭡니까라 물어보시면 단타가 아니겠고 단타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들어갔는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죠. 그게 단타죠. 근데 단타가 아니면 더 밀리는 거를 인정을 하고 밀릴 때까지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거나. 근데 비중이 벌써 30%인데. 그래서 단타는 이미 손절이 됐었던 거고 단기는 그 밑에 지지라인이 또 있죠. 25,000원이 손절입니다. 스윙 정도가 되겠네요. 단타 단기는 이미 손절이고 스윙은 25,000원 손절 잡고 일단 보유는 된다. 그래서 단타는 손절, 스윙은 보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래가 많이 있으니까 위험해 보이지는 않아요. 다시 올라가겠죠. 자 이번에는 대원화성. 대원화성 매수 가격은 6,280원에 비중은 30%. 물려 있는 거 어떡합니까? 이거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꼭대기에서 사고 쳤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거 사지 마세요. 고점에 사면 항상 이렇게 사고가 납니다. 바닥에 있다가 쭉 올라갔을 때 더 올라갈까 봐 이제 쫓아 들어가거나 이제 고점에 샀는데 지금에서 샀어야 되는 거죠. 지금에서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도 괜찮고 뭐 좋아 보입니다. 추가 매수하기에는 이거를 지금 9% 올라갔고 추가 매수하기 좀 애매한데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뭐 오늘 시가가 시초가가 마이너스 0.13이죠. 오늘 장중에 1% 2%대 올라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쉽네요.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엔 좀 늦었어요. 7%가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내려오면. 그래서 오늘 아침 뭐 지금도 아침이긴 하지만 아까 전에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만약에 물어봤다면 종목 상담 좀 채택이 좀 일찍만 됐다면 그것도 운인데 여기서 만약에 4,100원 아까 전에 4,100원대 물어봤다면 이거 추가 매수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지금은 조금 추가 매수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단가만 낮았다면 수익으로 빠져나왔을 텐데 좀 아쉽네요. 어쨌든 좋아 보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갑니다. 썬데이 토즈. 썬데이 토즈. 자 게임 주고요. 그렇죠. 썬데이 토즈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욕 종목으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고 최근에서도 상담을 해드릴 때에서 얘는 바닥에 있는 종목이다. 거래량들도 괜찮다. 그래서 얘는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대신에 욕심만 내지 말고 조정받으면 사고 봐봐 차트가 바닥에 있죠. 괜찮아요.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도 있는데 매수한 가격대도 괜찮네. 23,000원대. 그러면 한번 욕심을 한번 내보세요. 비중 4%밖에 안 되냐. 비중이 뭐 40%라 그러면 지금에서 20% 팔고 20%만 더 가져가셔갖고 3만원, 뭐 35,000원 이렇게 노려봐줘야 되는데 비중을 줄일 필요가 없죠. 4%밖에 안 되니까. 그냥 쭉 가져가셔도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마무리를 하고 지금 크리스마스 이벤트 아직도 진행 중인데 이번 주에 문 닫을 겁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서 성탄절이라고 적어주시면 마지막으로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방이 비번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그것도 그렇고 오늘 하나투자증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증권주가 왜 갑자기 추천이 됐지? 왜 궁금하지? 왜 오늘 하필이면은 하나투자증권을 추천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좀 이따가 공개방송 때 그리고 IT 섹터도 마찬가지고 공개방송 오늘 진행을 합니다. 공개방송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시장은 기회장입니다. 종목들 올라타는 거 봐봐요. 막 잘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기회장이다 라는 주제로 좀 이따가 공개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요. 시장 후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체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설근의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근의TV 설근재 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설근재 증권TV와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